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유튜브 소년여장님 채널에서 기생충 박스 접기 챌린지가 시작되는데 무려 100개의 박스를 접어야 한다. 그리고 지목된 허로로로로파 그 가서 원치 챌린지, 병뚜껑 챌린지를 비롯하여 엄청 많은 챌린지를 했던 허팝 소문 듣고 챌린지 도전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허팝 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자 박스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만들어지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선 같은 게 다 보여요. 이 점선대로 이렇게 딱 접어서 보시면 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 알겠다. 오 이렇게 딱 뚜껑을 닫으면 짜잔 이렇게 피자 박스 왔어. 아주 이쁩니다. 허팝의 사랑 노란색 피자 박스이고요. 그래서 피자 박스를 지금부터 왜 만들어야 되느냐, 허팝 뒤에 이렇게 많은 피자 박스가 왜 있느냐, 무려 1000개의 피자 박스가.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소련 여자로부터 도전장이 왔습니다. 보통 1시간 챌린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기 뒤에 1000개인데 1시간 안에 하는 건 좀 무리고 24시간 챌린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허팝이 피자 박스를 만드는 개수만큼 또 한번 쏴봐야죠.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이미 한 개 완성했고 아참 그리고 이 피자 박스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자 박스에는 나중에 피자를 넣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템 선물들을 넣어서 나중에 선물로 쏴드리고요. 피자 박스 접는 만큼 허팝이 피자 회사 전화해가지고 열심히 주문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일단 벌써 한 개 와서 999개 나왔습니다. 일단 옆 부분을 이렇게 다 접고 끝 부분을 이렇게 딱 접고 접었다. 그리고 이 뚜껑 딱 닫으면 끝이네. 뭐 생각보다 이거 쉬운데?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면 짜잔. 자 이제 척척 써보자. 두 개 했어. 10초 만에 하나 해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오, 좋아. 자, 이런 속도로 가면 1분에 6개. 그러면 잠깐만. 1분에 6. 야, 모르겠다. 불과 3분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죠? 라이크 버튼. 꼭 확인해주세요. 누가 더 키가 큰지. 170 퍼팝. 그럼 이제 재도전 갑니다. 몇 초 안에 하는지.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아, 이거 속도가 안 줄어들었는데. 좀 더 연마하고 오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열,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사십, 사십일, 사십이, 사십삼, 사십사, 사십오, 사십육, 사십칠, 사십팔, 사십구, 오십, 오십일,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 오십오, 오십육, 오십칠, 오십팔, 오십구, 육십, 육십일, 육십이, 육십삼, 육십사, 육십오, 육십육, 육십칠, 육십팔, 육십구, 칠십, 칠십일, 칠십이, 칠십삼, 칠십사, 칠십오, 칠십육, 칠십칠, 칠십팔, 칠십구, 팔십, 팔십일, 팔십이, 팔십삼, 팔십사, 팔십오, 팔십육, 팔십칠, 팔십팔, 팔십구, 구십, 구십하나. 몇백 개 했다 생각했는데 91개네? 그럼 아직 909개가 남았습니다. 100번째입니다! 100! 10% 다 했어. 나 이제 스킬을 연구하고 오! 이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와, 대망의 300번째 피자 박스! 왔다 왔다. 300번째! 우와, 진짜 많이 했다. 원래 2까지 있었는데 두루루루 100, 200, 300, 400, 500, 600, 700개 남았어요. 300개의 피자 박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뒤에도 한 줄 더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구독자가 주신 비타 500 먹고 힘을 냅시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종이 박스에서 나온 종이인 먼지들이 엄청 많이 옷에 달라붙어 있어요. 특히 검은색 반바지 보면은 보이죠 이거? 우와, 엄청나 엄청나 엄청나. 이래서 실내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몸에 먼지가 많아서 한번 털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피자를 아무도 못 먹는다고. 꼭 성공한다. 드디어 500번째 피자 박스인데, 처음에 피자 박스 접을 때 10초 넘게 걸렸는데 500번의 접기 과정을 통해서 숙달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 2, 1 시작! 1, 2, 3, 4, 4초! 진짜 빨라졌어, 진짜 빨라졌어. 4초 걸렸어. 이야, 이게 전부 다 피자 박스야. 500개! 500개! 이제 아직 안 접은 거 500개 남았는데 이거 계속 까봅시다! 바랍니다. 엄청나다, 엄청나.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다 접었습니다. 그래도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 피자 박스는 실제로 피자를 담을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제 먼지도 쌓이고 더러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줄 때 이 박스 사용하기로 하고, 어쨌든 피자 박스 접기 챌린지 성공! 그래서 피자 박스 다 접었으니까 또 주변에 피자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피자를 선물해 봅시다. 우와, 손이 거뭇다. 손 깨끗하게 씻고 끝! 몸에 먼지가 많아서 한번 털어야 돼.